6번입니다. 자, 다음 중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용해성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. 먼저 용해성이란 뜻이 뭐냐면 용해, 어디에 녹는다라는 뜻이죠. 녹는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보시면 C6H6 뭡니까? 벤젠입니다. 우리 위험물 공부할 때 벤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벤젠도 벤젠이지만 이렇게 생긴 톨루엔이나 혹은 클로로벤젠 자 이런 형태 전부 다 벤젠 육각형 가지고 있죠. 얘들은 싹 다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?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라고 했습니다.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벤젠과 물의 관계는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용해성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죠. 자, NaCl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. 물에 녹아서 NaCl 전리가 되겠죠. 다음에 알코올은 에틸알코올, 3번 에틸알코올이죠. 에틸알코올, 메틸알코올, 알코올은 다 수용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는 것이고 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, 알코올끼리 역시 잘 섞입니다. 녹습니다. 따라서 답은 1번이